안녕하십니까. 비뇨의학TV 용입니다.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효과가 없을 때 2차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효과가 없을 때 진료실에 오시기 전에 내가 그동안 복용하고 있는 약의 약명, 약의 이름과 약의 종류, 약의 용량, 내가 어떤 식으로 복용했는가를 정확히 좀 기록을 가져오시든가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그 2차 약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대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비아그라라는 이름으로 마치 대명사처럼 말씀하시는 약 중에는 어떤 약인지 잘 모르고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를 자기가 비아그라로 복용했었다. 그 용량도 뭐 얼마인지 잘 모르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본 적이 있다.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약의 효과가 없었는지 2차 약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1차 약서부터 용량을 조절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처음에 복용했었던 정확한 약물, 이름과 용량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패턴으로 어떤 간격으로 드셨는가도 알려주셔야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, 약물의 종류, 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약효가 없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많은 환자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잘라서 드시고 있죠. 뭐 나는 비아그라를 반씩 잘라 먹습니다. 때로는 뭐 3분의 1을 먹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3분의 1을 자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또 복합적으로도 이렇게 섞어서도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. 다양한 방법으로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류의 약을 어떤 빈도로 어떤 용량으로 드셨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약 저 약을 또 거기다 잘라서 드셔서 그 정확한 복용 용량을 알 수가 없으니 2차적으로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.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복용하는 방법도 약간 효과가 또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하루에도 아침에 드셨던 거 저녁에 또 추가로 하나 더 드시고 그러니까 약 복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드시기 때문에 2차적인 약제를 선택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. 그 문헌상에 외국에서 연구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반감기가 짧고 길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6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합해서 하는 걸 비뇨기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보시면 자문을 구할 수는 있는데 외국에서는 초기에 허가받은 비아그라 이외에 세알리스나 이제 마데나필, 레비트라 제제가 있는데요. 반감기가 같이 짧은 이 레비트라 제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야일라라는 복제약이 있어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비아그라에 실패했을 때 타다라필 복제약이나 이제 레비트라 복제약, 야일라 등의 약을 통해서 복약지도를 달리해서 좀 더 절제된 복용으로 정확한 약물 복용 기간을 두고 약물을 반복해서 투여해서 비아그라에 반응하지 않았던 분들을 다른 약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자이데나 또 엠빅스, 뭐 제피드와 같은 다른 약제들을 2차 약제로 사용해서 약효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타달라필 복제약이나 야일라와 같은 복제약으로 비아그라에 반응하지 않은 분들의 2차적으로 약효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이렇게 반감기가 긴 약물에 노출되신 분들은 몇 가지 이제 만족감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. 필요할 때마다 드시는 약이라 하더라도 반감기가 긴 약으로 교체를 했을 때 성행동이 더 편안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간적인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만족감 타달라필과 같이 반감기가 긴 약물들이 상대적으로 안면 홍조 등의 부작용이 좀 덜하다는 면 그리고 오랫동안 그 강직도가 좀 지속되는 그 만족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의 성관계 횟수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만족감 등이 전체적인 비아그라의 반응성보다 좋다고 느끼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먹는 약을 어떤 약으로 선택했는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2차 약제 선택에 대한 자문을 하시면 본인의 성관계의 그런 패턴에 따라서는 유효성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와 복용 방법
또 용량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.